네, 안녕하십니까. 게임왕 소디입니다. 이번에 하얀산맵 점령점 점령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드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층 펜트하우스, 2층 당구장, 1층 주방, 1층 블루바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위에 깨지지 않고 밑에는 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트랩도어가 위에 존재하고요. 이외에 뭐 리인포스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뒤에 막으시고 앞에 두 개 막으시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어쩔 수 없이 영화감상실과 같이 써야 하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막지 말고 그냥 그 영화감상실만 여기 두 개 막고 여기 두 개 막고 여기 두 개 막고 왼쪽은 뚫고 오른쪽은 뚫고 왼쪽은 막고 여긴 막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옷장 뒤에만 뚫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옷장 뒤에 붙어가지고 숨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외에 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막으셔도 되고 안 막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긴 뚫리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화장실에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트랩도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트랩도어는 깨줍니다. 이대로 깨주시고 그리고 여기 드론 구멍 조심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영화 감상실까지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숨는 위치가 여기밖에 없죠. 여기 말고는 여기 그 앞 그러니까 옷장 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VIP 라운지랑 같이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밟는 거 말고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뚫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뚫어드리고요. 나머지는 숨을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화장실은 또 위에 뚫려 있기 때문에. 예. 이외에 영화감상실 같은 경우에도 그니까 딱히 뭐 숨는다라고 100%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숨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도 많이 있긴 하죠. 여기 뒤에 뚫어놓고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뚫어놓고 앞쪽이랑 그러니까 이어지게끔 벽까지 뚫어가지고 바닥까지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동하기 쉽게 넘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그러니까 W만 눌러서 그러니까 점령이 되는 정도로만 뚫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은 뚫어드릴게요. 이렇게만 뚫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소파까지는 있진 않죠. 소파는 딱히 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 뒤 정도는 되겠는데 다 보시면은 영화 감상실에 하나 둘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앞쪽 왼쪽 오른쪽 뒤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뚫어놓고 트랩도어에 하나 그리고 펜트하우스 쪽에 숨는 거 여기 하나 스팟 포인트 하나 여기 스팟 포인트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VIP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많이 숨긴 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숨는다거나 여기 숨는다거나 여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대각 꼭지점으로 숨어요. 대부분 예 네. 꼭지점으로 숨기 때문에 거의 제가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아마 인질전 쪽에서 제가 아마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스팟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트하우스랑 영화 감상실까지만 포인트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랩도로 내려가시면 1층 로비로 나오죠. 로비에서 여기 이렇게 전등을 기준으로 여기 계단 끝을 기준으로 여기 대각선이요 여기 테두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또 여기까지 테두리까지 여기 질이 바뀌죠. 그러니까 바다 위쪽 층에 질감이 바뀌죠. 여기 질감 바뀐 데까지가 인질 영화 감상실입니다. 영화 감상실 여기까지가 여기 테두리에서부터 여기 질감부터 여기 계단 끝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가 영화 감상실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뒤쪽 그러니까 인질 룸이 있는 펜트하우스 쪽 오른쪽이죠. 펜트하우스 쪽 오른쪽 여기 펜트하우스 쪽 왼쪽 다시 가셔가지고 여기가 펜트하우스 쪽
여기가 그 그러니까 앞쪽 계단 쪽 그러니까 계단인 쪽 왼쪽이고 그 계단인 쪽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또 특이하게 여기 플러스해서 여기까지 뚫어야 돼요. 여기까지 뚫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뚫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 시끄러워라. 아무튼 여기가 펜트하우스 앞쪽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죠. 구멍이고 네, 트랩도어고요. 여기가 옷장 뒤쪽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여기랑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바로 위쪽이 거기 쪽입니다. 그리고 VIP 라운지 그러니까 주방 바로 위쪽이 VIP 라운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VIP 라운지 입구가 이쪽이었죠. 이렇게 보시고 왼쪽 예, 앞쪽을 쭉 가시면 여기 앞에 세면대 있잖아요. 1층에서는 1층 기준으로 세면대가 여기 있고요. 바로 밑에 세면대 있고 여기가 입구 쪽이고요. 입구에서 조금 더 가셔가지고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창문 쪽이죠. 창문 쪽 그리고 여기는 또 그 아무튼 벽 있는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밑에 들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갈게요. 이렇게 시선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위가 바로 안쪽이었죠. 이쪽 그리고 여기 바로 위쪽이 아까 전 그 숨는 곳이었고요 쭉 가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면대가 여기 있었죠. 여기 위쪽 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꼭지점 여기 위에 창문 바로 왼쪽 여기 바로 창문 오른쪽 쏜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외우고 쉽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선 넘어서 여기 이쪽이에요. 이쪽이고요. 여기는 입구 쪽이 여기고요. 입구 그러니까 그리고 그 창가 있는데 그 뭐지 창가 있는데 그거 책장 뒤쪽이 아마 여기나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어쨌든 외우기 쉬운 걸로 네. 여기는 비교적 외우기 쉬운데 로비가 좀 외우기 힘드실 거예요. 로비 쪽 여기가 좀 되게 외우기 힘드실 거예요. 여기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테두리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두리를 이렇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감상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뚫어드렸고요. 펜트하우스는 여기랑 옷장 뒤쪽밖에 못 뚫어드렸어요. 이외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딱히 너무 많이 들킨 자리여서 일어서면 들키고 여기는 또 일어서면 들키고 앉아도 들키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트랩도 때문에 못 가고 명예 전당 같은 경우에도 여긴 아예 그러니까 테라스라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긴 그러니까 세로 테라스라서 그냥 못 있고 여기도 웬만하면 못 있죠. 여기 또 어차피 여기 또 리인포스 못하면은 여기 또 트랩도 뚫어가지고 넘어서 보기 때문에 여기 또 힘들고 마지막으로 있는 자리가 VIP 라운지인데 VIP 라운지는 의외로 좀 방어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지만 여기가 점령지라는 거 네. 이렇게 정도만 점령 방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나 여기 정도만 이렇게 네,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2층 당구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장 그리고 앞에 있는 아쿠아리움까지 이렇게 수족관까지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기흑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약간 좀 네모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수족관 당구장 나무랄 것 없이 1층 다 깨집니다. 밑에 층 다 깨집니다. 위에는 당연히 깨지지 않고요.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위쪽에 그러니까 드론 구멍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구멍이랑 맞닿아 있어가지고 여기서 수류탄 던지는 거 여기서 드론 던지는 거 되게 조심하시고요. 여기다가 어쩔 수 없이 예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에다 예거 두시고 밑에 쪽에다가 뮤트 폭탄 그러니까 뮤트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랩도 하나 있고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밖에 못 봐요. 이렇게밖에 못 보기 때문에 여기 복도까지 넘어서는 제대로 안 보여주고요. 이거 또 이렇게 보면 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잖아요. 네. 트랩도는 깨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깨지 않고 여기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긴 한데 여기는 깨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왜 나머지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여기 앞에 두 개 여긴 꼭 막으세요. 여기는 바로 앞쪽이에요. 여기 바로 이쪽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꼭 막으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여기 3개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3개 막으시고 여기 2개 막으시고 여기는 또 앞에 깨시면은 물담배 라운지랑 이어진 고교실이기도 해서 여기는 깨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를 깨고 나머지 2개를 리인포스 하세요. 여기 2개를 리인포스 하시고 여기를 깨시고 그리고 여기도 막으시고 끝이에요. 여기 2개, 여기는 이렇게 2개만, 여기는 다 막으시고 여기도 트랩도 있었죠. 물담배 라운지 쪽에 여기도 트랩도 뚫어주세요. 이렇게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되게 위험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건 여기 차라리 그러니까 리인포스를 하고 그러니까 트랩도 같은 경우는 리인포스를 하고 여기 엎드려가지고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상대방이 레페를 타고 있을 때 레페를 탈 때 아니면은 여기서 농성을 할 때 나가서 1층에서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쪽 문턱이라서 그러니까 나가서 좀 더 가서 던지는 게 아니라 나가서 바로 던지면 돼요. 나가서 바로 던지면은 닿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빠지면 코다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또 올라가서 그러니까 확실히 좀 불리한 게 그러니까 너무 멀다가 좀 되겠네요. 그러니까 블루홀 선라이즈 바 쪽에서는 가깝긴 해요. 바로 밑이 선라이즈 바죠. 선라이즈 바 바로 앞에 여기가 블루홀 쪽이고 블루바 쪽이고 여기 선라이즈 바. 해안 선맵은 은근히 외우기가 쉬워요. CCTV 같은 것도 그렇고 물담벨 라우즈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있는 편이죠. 여기나 여기 위치나 아니면 여기 위치 쪽에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뒤나 여기 뒤쪽에다가 많이 숨어있는 편이죠. 여기는 또 드론 구멍 조심하시고요. 아니면 이쪽이나 근데 특히나 여기는 또 창문 때문에 창문이 또 여기는 또 스펀지역이에요. 창문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물담배 라운지까지는 제대로 잘 안 보일 텐데 물론 이쪽 레펠의 끝까지 가서 이렇게 본다면은 보이겠지만은 예. 그거 이외에는 여기 숨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뒤쪽에 숨는다거나 정해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여기는 또 여기 숨는 곳은 낫겠죠. 여긴 또 이렇게 끝자락이 보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끝이 잘 안 보이죠. 여기는 그냥 그니까 트랩도 보셔가지고 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어차피 위에 구멍 있으니까 위에 보고 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밑에 뚫어 들을 만한 데가 별로 없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또 여기 위쪽이랑 맞닿아 있어가지고 물담배 라운지 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레펠 타는 거 그러려면은 물담배 라운지 쪽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아니면 이쪽에서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쪽이죠. 여기 VIP 라운지 쪽 VIP 라운지에서 명예의 전당 이쪽에서 나오셔가지고 아니지 이쪽 말고 그냥 VIP 라운지에서 훨씬 나오는 게 낫겠네요.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물담배 라운지 쪽 창가예요. 여기가 웬만한 2층 테라스란 테라스는 다 이어지고 다 커버가 서로 커버가 가능한 곳이라서 나름 괜찮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물담배 있을 만한 위치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죠. 첫 번째로 밑에 선라이즈 바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랑 여기 여긴 반쪽이네요. 이런 식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긴 있진 않고 이렇게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뭐 안쪽에 있죠. 웬만하면 여기나 여기가 블루바 쪽이네요. 블루바 여기랑 여기 이렇게만 뚫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기 이렇게랑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여기가 뚫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집어드리자면은 먼저 물담배 라운지에서 창가 왼쪽 오른쪽이죠. 창가 왼쪽 오른쪽 창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앞쪽에
당구장 입구 쪽에 이제 소파 뒤에 하나, 소파 앞에 하나, 소파 뒤 소파 앞, 그리고 창가 왼쪽 오른쪽, 당구장 창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있을만한 위치가 그냥 트랩도 보시고 일직선으로 쏘시면 돼요. 트랩도에서 일직선으로. 근데 여기도 뚫린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안 뚫려요. 여기는 뚫리는데 보시면은 블루반 여기 바로 위죠. 소파 뒤 앞뒤 소파 뒤 소파 앞, 그 다음에 창가 오른쪽, 창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맞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1층이랑 2층의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층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테두리라던가 위쪽에 보면 딱히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 올라가면 테두리가 의미가 없어요. 이런 테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좀, 그러니까 머리가 좀 어지럽긴 해요. 여기가 그 당구장 창가 오른쪽 왼쪽이에요.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블루바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앞쪽, 그리고 여기 뒤쪽.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가 앞쪽이고요, 여기가 뒤쪽입니다. 여기 뒤쪽이에요. 다시 올라가서 물담배 알려드려야죠. 물담배 쪽, 물담배 라운지 위쪽이 아마 여기일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왼쪽이고요, 여기가 오른쪽. 여기 살짝 미세하게 틈이 있네요. 여기는 안 깨지나 봅니다. 그리고 여긴 또 안 깨지나 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담배 오른쪽 창가, 물담배 왼쪽 창가. 나가서 보시면은 바로 이쪽이죠. 이쪽 창가죠. 이쪽 창가 왼쪽 오른쪽. 다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랩도 여기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담배 라운지 쪽도 트랩도 안 깨셔도 돼요. 굳이 꼭,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실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외에 물담배 라운지에서 있을 만한 위치는 별로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창가에서 보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앞에 있고, 수족관은 여기 앞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앞에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제 느낌에 저 네모가 이 네모랑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도 10호 던지시면 되고요. 여기 다시 집어드리자면은 여기 이렇게 세로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노란색 빠 있는 데가 앞쪽이고, 여기 파란색 여기 왼쪽 위가 여기 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크기는, 그러니까 구멍의 크기는 여기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노란색 바로 위쪽 여기까지만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만 이렇게만 하면은 네, 제대로 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이 오른쪽 왼쪽 물담배 라운지 쪽, 여기가 물담배 라운지 끝쪽, 물담배 라운지니까 왼쪽 끝 오른쪽 끝,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물담배 라운지 쪽 가운데에 있진 않잖아요. 네. 가운데에 있으면 되게 불리하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핑 찍어서 알려드리자면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바로 여기 앞에,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에서 바로 위에 보시면은 여기가 가운데가 되겠네요. 소파 가운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당구장도 보고. 여기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옥상에서의 위치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수비팀이어가지고 아쉽게도.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 1층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라디오 깨주고요, 위에 깨집니다. 이렇게 보여도 다 깨지는 타일로 되어 있어요. 죽은 추리추 같은 경우는 왼쪽 이쪽, 그러니까 돌진강 같은 경우는 깨지지 않고 이쪽 지갑은 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리인포스 알리드를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여기 두 개, 여기 이렇게 두 개씩, 여기는 아마 네 개 정도 쓰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쓸 일이 별로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 주방에서 숨을 만한 위치는 여기나 저 있는데 여기나 저 있는데 여기나, 아니면은 철판 뒤에 여기 뒤나, 여기는 세탁실, 여기 그 세면? 무튼 여기랑 응급실 쪽이라고 해야 되는데, 응급실 쪽이랑 이렇게 입구 쪽
이렇게 숨을 수 있겠네요. 이외 나머지는 여기 직원 출입구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선반 있는 데고 여기가 주류 있는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주류 쪽 왼쪽, 선반 쪽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팀 쪽에서 알려드려야 되죠. 이렇게만 뚫어드리고요. 아 그리고 미라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하나 여기를 해가지고 여기 앞에 입구 쪽에서 오는 상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다가 하나 중앙 로비에서 오는 적을 이렇게 상대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추천 드린 거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은근히 비추천 드려요. 여기는 애초에 시야를 해도 왼쪽 오른쪽이 골고루 퍼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려면 여기다가 두 개를 다 박아야 되는데 두 개를 다 쓰기에는 너무 효율이 비효율적이고 게다가 초에 역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추천 드리고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를 이렇게 추천드려요. 저는 여기 뚫어드려야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기 세면대, 세면대는 그 쇠파이프 여기를 왼쪽 기전으로 해가지고 왼쪽 기전으로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판 뒤 여기는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기 입구 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기도 알려드려야 하죠. 여기는 하나 둘 여기도 두 개 정도만 이렇게만 하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부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창문을 보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찾다가 실패를 한 구간이긴 한데 이렇게만 알려드리고요. 일단 위에 올라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시작을 했죠. 여기 입구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구 주방 입구에서부터 시야 안 놓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면은 바로 앞에 VIP 라운지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서부터 입구죠. 입구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 철판 뒤쪽이고요. 빨간색, 파란색 원 바로 밑에 그러니까 여기 소파 하얀색 소파에서 그러니까 바로 입구 쪽에서 들어오면서 여기 파란색 이렇게만 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빨간색 카펫 파란색 소파래 파란색 카펫 그러니까 파란색 카펫이고요. 여기 빨간색 카펫에서 쭉 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카펫 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붙어가지고 쏘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어차피 창문이 있는데 쏘시면 되고요. 여기도 어차피 기흑자로 쏘시면 돼요. 창가에서부터 이렇게 쭉 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창가 있는 자리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멀리서 뒤에 좀 더 뚫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창가 이렇게 뒤에 넘어서 있는 적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샷건 펠릿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게 좀 되게 아쉽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외우셨나요? 아무튼 입구 쪽 여기 입구에서 그러니까 여기 2층 VIP 라운지 입구에서부터 파란색 원 바로 뒤 파란색 바로 밑에 여기 쏘시면은 철판 있는데 그리고 쭉 오른쪽 당겨가지고 빨간색 카펫에서부터 빨간색 카펫 밑에서부터 쭉 쏘셔가지고 여기 여기 이렇게 기계까지만 쏘시면은 이렇게 그 세면대 응급실 응급기구 있는데까지 그리고 여기 하얀색 대리석부터 앞에 있는 대리석부터 쭉 앞까지 쏘시고 기흑자 여기 이렇게까지 기흑자 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흑자가 여기 리인포스 한 곳 그리고 여기가 그 앉아있는 곳 앉아있는 곳이라 해야 되나요? 여기 무슨 선반 쪽 여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창가까지 볼 수 있는 곳 수비팀은 이용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이용을 못해요. 여기나 여기 상대방 들어오는 거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또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또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안 좋긴 해요.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밑으로 보니까 사선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다시 가셔가지고 아까 전에
왼쪽 오른쪽 여기죠. 여기 왼쪽,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오른쪽 선반 뒤 침대 사이로 두고 이렇게 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맥주 있는 곳 왼쪽, 왼쪽, 왼쪽. 여기가 화장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쪽에 뚫려 있었죠. 여기가 화장실 바로 앞쪽,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입구 쪽인 거죠. 여기가 입구. 여기 핑 한번 찍어두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내려가시면은 딱 맞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아까 전에 침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대리석 왼 하얀색 대리석부터 쭉 일직선으로, 그 다음에 여기 창,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창이랑 여기 와인 있는 데랑 가운데 사이, 여기는 빨간색 카펫 그 끝쪽에서부터 쭉 쏘는 자리, 이쪽은 그 파란색 원 카펫 바로 밑에 부분 입구에서부터, 여기 입구죠. 여기는 그 부터 바로 왼쪽 자리 이렇게 쭉 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창문 여기 가운데 있고, 이쪽에 모서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이라고. 네,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해안선맵 점령전 네, 마지막 위치인 1층 블루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블루바 같은 경우는 위에 깨집니다. 이렇게 보여도 다 깨지는 구간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1층이 마지막 층이죠. 림프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림프스 같은 경우는 여긴 꼭 막으셔야 돼요. 여기 1순위로 막으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핑 찍은 거 보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바깥에서부터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밑을 보고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예. 무조건적으로 막으시고요. 남는 걸로 여기 두 개, 왼쪽 오른쪽 두 개씩, 그리고 가운데다가 하나 여긴 뚫으세요. 이렇게 뚫으시면 되고, 이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쏠만한 위치, 그러니까 블루바 쪽에서 쏠만한 위치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 위에 여기 이렇게 하나,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블루바 뒤쪽에, 여기 노란색 판 뒤쪽에 이렇게 있겠네요. 나머지는 쏠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앞에 있는 쪽, 여기 사무실이라던가 아니면은 앞에 썰라이즈 바 쪽에다가 많이 숨죠. 썰라이즈 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썰라이즈 바는 여기 위에 많이 숨어요. 여기 안쪽이나 여기 뒤쪽, 특히나 여기 뒤쪽에다 많이 숨는 편이긴 한데, 여기는 일직선으로 한번 뚫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나머지는 뭐 뚫어드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어차피 트랩도 있으니까 트랩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랩도 여기 위쪽에서 다 깨지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고 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무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이쪽은 하얀색 쪽은 깨지지가 않아요. 하얀색 쪽은 깨지지 않고, 여기 트랩도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깨지도록 되어 있고요. 트랩도어 당연히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팅 입장에서는 둘 다 막으셔야 돼요. 여기 막으셔야 되고 이쪽도 막으셔야 돼요. 카베라 막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쓸만한 위치는 바로 이쪽이죠. 이쪽, 여기 이쪽.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무실도 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랄까 숨어있는 데가 딱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시면은 세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는 트랩도어로 뚫으시면 될 것 같은데, 트랩도어가 안 뚫린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대로 잘 안 뚫었는데, 여기 위에가 아쿠아리움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여기 위에는 아마 당구장으로 기억을 하고, 썰라이즈 바 쪽은 물담배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슬라이즈 바 쪽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뚫었고요. 여기 뒤쪽에 바 있는데, 이외에는 트랩도 보시면 되고, 블루홀 쪽에 창문 왼쪽 오른쪽, 그리고 노란색 철판 뒤, 그리고 앞쪽 블루바 쪽에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뚫었어요. 여기를 뚫은 이유는 특히나 여기랑 여기, 여기랑 빨간 소파 위쪽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많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여기 트랩도어에서 보면은 되게 좀 잘 보이실 거예요. 예. 트랩도어를 뚫는다면은 이외에 여기도 뚫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여기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공격팀 입장에서는 되게 꿀인 게 엎드리시면은 여기 다 보여요. 뒤로 좀만 더 이동하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밴드질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가까이 붙어 있는 거라든지 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다, 여기 코너로 들어가는 게 너무 그러니까 무섭다 한다면은 이쪽에서 쏘시는 거 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쏘는 걸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쉴드를 선택하셔볼 수, 그러니까 쏘는 거를 막으시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리인포스 다 깔고 그 사이로 여기다 쉴드 까셔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 트위치 드론 되게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뮤트 설치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블루홀 쪽에는 블루바 쪽에는 특이하게 여기 깨면은 안쪽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긴 총,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몸보다 캐릭터의 몸보다 긴 총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레이저 사이트가 달려 있는 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들키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안 들키겠죠. 삐져 나오지도 않고요. 이번 패치로 인해 가지고 패치로 인해 가지고 삐져 나오지도 않죠. 발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점령을 막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해다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쏘시면 되고. 예. 대신에 여기는 조심하세요. 이렇게 틈이 살짝 보여가지고, 이렇게 틈이 살짝 보여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보였을 때는, 이렇게 볼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틈도 보이고 아마 어깨나 팔 쪽이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네, 물담배 라운지 그리고 당구장 그리고 아쿠아리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담배 라운지 쪽이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직선으로 쭉 가시면은 이렇게 로비까지 그리고 입구까지 다 볼 수 있는 거 네 하실 수 있겠네요. 여긴 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 있는 쪽을 보려면은 여기를 뚫는 게 맞겠죠. 여기 파란색 카페트 오른쪽으로 쭉 일직선으로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직선으로 쭉 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일직선으로 쭉 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슬라이즈 바에 아무도 없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슬라이즈 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슬라이즈 바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여기나 여기 바로 밑에 떨어져가지고 여기 깨고 밑에 깨시면은 바로 슬라이즈 바 있는대로 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당구장 쪽이죠. 당구장 왼쪽 오른쪽 바로 여기에요. 오른쪽 블루바 오른쪽 블루바 왼쪽 이렇게 되겠네요. 창문 바로 보고 왼쪽 오른쪽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창문 있으면은, 여기 창문 있으니까 밑에도 창문이 있죠. 대신에 여기는 또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말고는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또 들어오는 걸 상대를 한다면은 상대방이 또 바깥에서 이 창문을 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시고, 밑에 만약에 창문 보실 거라 한다면은 창문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이죠. 바로 이쪽 아니면 여기 뒤에다 뚫으셔도 돼요. 뒤에다가 여기다가 바로 소파에다가 제가 뚫어버렸는데 좀 더 뒤로 향하셔가지고 여기다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뚫으시면은 바로 뒤쪽 보이고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누워있는 곳, 여기도 드론구멍 있었죠. 밑에도 드론구멍 있었고, 여기 바닥이 이렇게 밑에 쪽, 그러니까 이쪽인 거죠. 이쪽. 아이고 내려오면 안 됐었는데. 예. 다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수족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족관 바로 여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 카펫 여기까지 뚫었으면 제대로 보였을 거예요. 여기 또 세로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여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세로라가지고 엎드리면은 잘 보여요. 엎드리면 끝까지 보이죠. 굳이 거 여기 가운데 쪽이랑 여기 위쪽을 뚫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이렇게 문 왼쪽, 문을 기준으로 왼쪽, 그리고 문을 기준으로 트랩도어에서 왼쪽, 트랩도 살짝 왼쪽 뚫으면은 그 레드 카펫 그리고 앞에 있는 곳 돌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떨어지면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기도 쉽고 진입도 쉽고 일단 위아래 확인도 쉽죠. 위에서 확인하고 없으면 다시 내려가서 빨리 그러니까 러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되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뭐 딱히 뭐 팁이랄 건 별로 없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